안녕하세요, 물부티비 여러분. 곧장 김보연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더 모시고 왔어요. 자, 나와 주시죠. 짜잔. 안녕하세요, 강민재입니다. 내가 네 입장이다. 그래서 오늘은 둘이서 같이 도시 캠핑을 해볼 건데요. 같이 쇼핑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뱅쇼를 만들어 보려고 와인을 사러 저희 왔습니다. 네. 맞아. 끓여 먹는 거라서 좀 저렴한 걸로 해도 상관이 없어. 나 오빠 유튜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래? 이렇게? 완전 예쁘다. 형 무조건 이걸로 하자. 무조건 이걸로 하자고? 너무 예쁜데? 뱅쇼를 만들어 가면 되나요? 가보실까요? 잘 만들 수 있지? 나 진짜 한 번도 안 만들어봐가지고. 아, 당연하지. 내가 또 요리하면 김보연 아니여. 요리하면 박민재지. 아, 이제 저희가 도심 캠핑을 하러 왔는데 뱅쇼를 만들기 전에 뱅쇼랑 어울릴만한 디저트를 한번 크리스마스 디저트? 예,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누가 더 잘 만드나? 아니지. 안 맛있다. 잘해. 너 그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따라하지 마. 절대 따라 안 해. 이미 귀여워. 이거 방귀인지 아니야? 예. 디저트는 지금 많이 만든 것 같으니까 뱅쇼를 준비물을 또 챙겨왔어요. 네,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뱅쇼 키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직접 써는 게 아니야? 이제 이거를 다 때려넣고 와인 넣고 끓이면 됩니다. 나만의 방법이 있어. 이제는 그렇지. 야. 사과. 배. 사과. 사과. 계피. 시나몬 스틱. Now. 맛있겠다. 너무 비주얼이 너무 예뻐. 뭘? 먹을래? 아니 이거 뱅쇼. 얼마나 끓이지? 20분 정도는 끓여야 됩니다. 20분? 네. 끓이는 동안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트리. 데코레이션. 오. 네, 크리스마스 하면 또 트리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트리를 한번 꾸며 보실까요? 짠. 아, 모양을 또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요? 너 트리 해봤어? 당연하지. 해봤어? 나는 많이 해봤지. 아, 그래? 되게 경건하게 하시네요. 어? 경건하게 해서 그냥 돌리면 돼. 오케이. 끝. 여기야. 끝. 하고. 오, 좋아. 이렇게.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하고. 이거 뭐야? 맨 위에. 맨 위에? 맨 위에 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아, 그런 거야? 뭔가 딱 완성이 됐습니다라는 느낌을 이제 주는 거지. 네가 그거를 달고 있으면은 사진을 찍어줄게. 오케이. 오, 생각보다 잘 찍었네. 어? 생각보다 잘 찍었네. 아, 나는 왜 이렇게 잘 찍나 몰라. 왜 이렇게 잘 찍냐고? 어. 카메라가 좋아서 그래. 아니야, 이거 기술이야. 그 기술 좀 알려줘. 이거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감이지, 감. 감이라고? 이렇게 몸을 날려서 찍는 거 안 보여? 이 정도는 나도, 해야. 나도 아까 몸 날려서 찍었어. 이 정도는 해야지 작품이 나오는 거라고. 나도 아까 몸 날렸다고.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번엔 네가 저쪽부터 시작해서 잡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빽빽하게 이거 꽤 길거든? 아, 이거 뭔가 쉽지 않은데? 어? 쉽지 않은데? 트리보다? 딱 하고 잡아봐. 예쁘네.
크리스마스 선물은 주는 스타일이야? 나? 어. 가끔 어, 줄 거 있으면 주고 아니면은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래? 응. 저는 뭐 주실 건데요? 오빠? 어. 받고 싶은 거 있어? 나? 어. 받고 싶은 거? 난 있어. 뭐? 제네시스. 제네시스? 280? 어. 아. 누가 내 차를 뿌게 먹어가지고. 누가? 그러게. 누가 네 차를 뽀개 먹었지? 그러게. 완성. 아 뱅쇼다. 쫄아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어? 그 뱅쇼 어떻게? 확인해봐야지. 지금 확인해봐야겠다. 확인해보자. 아까 이제 뱅쇼가 이제 완성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뱅쇼랑 저희 아까 마시멜로 디저트랑 그리고 대망의 나성타코까지 이렇게 제가 또 태어나서 나성타코를 처음 먹어봐요. 그거는 이제 너가 나성타코에 조금 블랙리스트 아닌 블랙리스트에 있어가지고 진짜 가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절대 못 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아 그래요? 한번 어디 먹어보자고. 일단 뱅쇼부터? 어 뱅쇼부터. 이거 다 이걸 다 씹어먹어? 씹어먹어도 되지. 쌍화탕 맛이다. 이거 뭔 약 같은데? 그래 이거 감기 걸렸을 때 어 유럽에서는 이거 먹는 데잖아. 나 같으면 그냥 감기한 거겠다. 얘가 퀘사디야. 얘가 퀘사디야. 얘가 타코. 타코. 그리고 이건 뭐야? 우리 감자튀김. 어? 감자튀김이야? 어. 기호에 맞게 뿌려 먹으면 돼. 아 이거? 그렇지. 아 찍 먹으면 안 돼? 조금 이렇게 위에 뿌려서 먹는 거를 선호하지. 그게 방식이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 우리가 가게에서 오는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나는 그거 안 먹을게. 이것도 맛있는데? 응? 근데 매워 빨간 거 짱매운데? 왜 웃어? 버스 다 먹어 버스. 와서 직접 먹으면 더 맛있겠지. 고소 나오니까 짱 맛있어. 그치? 응. 자, Merry Early Christmas. 와. 야, 어색해. 어. 짠. 짠. 어, 너 장이. 다르네. 맛있다. 맛있네. 응. 누가 골랐어? 강민재 씨가 아,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오빠는 타로나 사주 같은 거 믿어? 나? 응. 아니. 안 믿어? 응. 해본 적도 없어? 타로는 안 해봤고, 응. 그 사주가 그거 이렇게 막 이름 쓰고 막 그런 건가? 응. 생일이랑 태어난 그거 한번 해봤는데 뭐라 나오는지 기억도 안 나. 나는 나 원래 타로를 진짜 사주는 조금 믿었거든? 근데 타로는 진짜 안 믿었었는데 타로가 카드로 하는 거? 응응 진짜 소름돋게 잘 맞아서 그 뒤로는 타로를 좀 믿는 편. 12월 전체 운세를 한번 봐보자. 12월만? 이거 다섯 장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나 몇 번인지 하나 둘 셋 한번 말하는 거야. 어디가 1이야? 처음이 1이지.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4번. 오 내 거 먼저 한번 봐보자고. 4번부터? 어 뭔가 긴장된다. 새로운 일들을 벌리기에 아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의 직업이나 진로에 어떤 변화를 줘보셔도 좋으시고 비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 일단은 좀 사위를 통해서 새롭게 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자극들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들었어? 뭐? 귀인이 나타나잖아. 귀인이. 귀인이야? 어. 근데 뭔가 신기하지 않아? 일을 근데 새로 시작한다는 것도 좀 소름이었어. 새로 하는 게 또 같이 있어가지고
잘 맞네, 나름. 이제 오빠 거까지 맞으면은 진짜. 내 거 보자. 5번 호구심 군데 특히 좀 연애운이 크게 상승하는 하늘이 여기도 러버스 연인 난리 났어. 운명의 상대 새롭게 인연이 들어오는 그런 로맨틱한 한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업의 제안 좀 여러분의 커리어를 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 잘 맞지? 어? 잘 맞는 거 같지 않아? 어땠어요? 어? 어땠어요? 막상 들으니까 뭐 기분 나쁘진 않았네요. 아니 너무 좋게 말해주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데뷔해가지고 뱅쇼도 만들고 트리도 꾸미고 그치. 타로도 보고 타로에서 나왔듯이 이제 제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새로운 일 도전해보고 유튜브에서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모델도 계속 할 것 같아서 여기저기서 아마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실 건가요? 계속 나성 타코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가게 확장시키고 늘리는 게 제 프라이오리고 유튜브 채널을 하는 거죠. 오~ 뭐 이거 나갈 때쯤이면은 내 영상이 올라와 있을지 안 올라와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기를 바라겠지. 오. 그러면 이제 예비 유튜버 되신 기념으로 물부TV 채널 홍보도 한번 해주세요. 어? 물부TV? 유튜버면은 그거 세 가지 있잖아. 뭐? 빨리 하라고. 물부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있지?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댓글도 네.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건강하세요. 와. 아. 괜찮겠다. 유튜브. 탈락. 영어 먼저 해. 영어로 뭐, 해줘. 영어로. 뭐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s. 오. 올해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아케 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신년 콰로. 와, 안녕.